안녕하세요. 저는 진이라고 합니다. 네, 제가 음악하는 계기는 이제 애초에 이제 연습생으로 활동을 하다가 이제 자기 음악하는 것도 엄청 멋있겠다. 좋은 친구들과 좋은 선생님을 만나서 이제 제 음악 만들기 시작된 계기였고요. 앞으로도 쭉 싱어송라이터로 활동할 계획입니다. 제가 이제 2023년 12월 21일 패닉으로 데뷔를 했습니다. 이번 앨범은 이제 패닉이라는 앨범이고요. 엄청 심한 공황장애에 빠진 제 자신에게 하는 말이었고요. 제 주변에도 마찬가지고 그런 친구들이 많고 그런 예민한 친구들도 많고 그래서 엄청 그런 삶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공감을 될 만한 그런 음악을 쓰기 위해서 직접 작곡, 편곡, 작사를 다 했습니다. If you wanna go, I don't mind. 이제 K-POP이거나 이제 싱어송라이터, 인디 쪽 이렇게 두 가지는 다할수 있을 것 같아요. 거의 한 4시간, 5시간 정도면은 마지막 데모까지 작업을 할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다음날 혹은 다음날 이제 마지막 풀 녹음을 하게 될것 같아요. 이틀에서 3일 정도면은 마무리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제가 지금 작업하는 환경은 이제 개인 작업실이고요. 이제 윈도우 시스템에다가 이제 JBL MK2 쓰고 있지만 이제 따로 스튜디오 빌려서 쓸수 있는 상황이라서 이제 엔지니어링 제가 따로 맡은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거는 신경 쓰지 마시고 이제 메인 프로그램은 에블톤 라이브 12 베타를 쓰고 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아티스트는 완전 미국 인디 일렉트로 아티스트인데요. 이제 밀크 블러드라고 사운드를 엄청 이제 제가 너무 좋아해서 이제 이 사운드가 제 음악에서는 많이 들을 수가 있을 거예요. 뮤크 블러드라고. 제가 한국에서 협업 같이 하고 싶은 아티스트는 일단 빈님, 레이어원님, 레이브루님, 그리고 시로스카이님. 외국 아티스트는 이제 뮤크브러드님, 슬렌더님, 그리고 체인스모커님, 더 있다고 하면 저스틴 비버님. 제가 아직까지는 공연 기회는 없지만 만약에 이 영상 보신 분들은 저 공연 꼭좀 불러주시길 바랍니다. 제가 라이브를 엄청 잘하거든요. 앞으로는 이제 4달 간격으로 계속 앨범이나 싱글 나올 계획이고요. 많이 좀 기대 좀 해주시고, 그리고 또 뉴 웨이브 사운드하고 콜라보도 같이 할 예정이고요. 기대 좀 많이 해주세요. 이제 2024년 새해 때 다들 복 많이 받으셨죠? 저 준이랑 뉴 웨이브 사운드하고 같이 많이 기대해 주시고, 플랫폼도 많이 클릭클릭 해주시고, 저희 유튜브 채널도 클릭클릭 해주시고, 인스타그램도 많이 클릭해 주시고, 이제 아티스트 분들, 작곡가 분들 많이 포커스 많이 해주세요. 감사합니다.